이어서 이번에 유닛 1입니다. 유닛 1은 4개의 레슨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레슨 2부터 3, 4, 5이고 요 4개의 주제, 레슨들이 공통적으로 다루는 부분은 임페러티브 프로그래밍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임페러티브 프로그래밍이 뭔지 요 개념부터 간단하게 한번 정리를 하고 수업을 진행하기 낫겠죠. 그래서 임페러티브 프로그래밍에 대해서 먼저 간단하게 요약을 하고 그런 다음에 실제 예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그래밍은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나눕니다. 임페러티브 방식이 있고 그다음에 데클래러티브라는 방식이 있어요. 데클래러티브. 두 가지 방식이 대표적인 코딩 패러다임인데, 임페러티브 프로그래밍은 OOP 방식이고 데클래러티브는 이제 펑셔널 프로그래밍 이런 방식으로 씁니다. 우리 지난 에피소드에서 펑셔널 프로그래밍과 OP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런데 OP, 고어는 OP 언어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임페러티브 방식을 쓰게 됩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하스켈이라든가 엘릭스라든가 이런 언어들은 데클래러티브 방식을 쓰게 돼요. 이두 가지 방식의 차이점이 뭐냐니까, 임페러티브 방식은 일종의 어떤 수작업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수작업. 그리고 데클래러티브는 일종의 자동화된 방식이라고. 비교를 양복을 우리가 내 몸에 맞는 양복을 하나 장만하는 경우를 예를 들어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리자면은, 수작업 임페러티브는 일단 재단사가 등장을 합니다. 재단사가 등장을 해서 치수를 재요. 치수를 재고 몸에 치수를 재고 다음에 재단을 하고 그다음에 재봉을 하고, 재단과 재봉의 차이점이 뭔지 아시죠? 재단은 천을 자르는 것이고 재봉은 꿰매는 것이 바느질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완성품을 만들어내는 것이 이제 수작업이죠. 일종의 수작업이고. 그리고 데클래러티브는 자동적인 방식입니다. 그래서 일단 치수별로 옷을 쫙 만들어 두는 게, 옷을 종류별로 옷을 만들어 두고 그다음에 고객이 오면 완성품 중에 선택을 하는 겁니다. 완성품 중에 선택. 이게 데클래러티브. 그죠? 일종 자동화, 미리 옷을 쭉 만들어 두고, 그죠? 그런 다음에 우리가 흔히 이제 옷을 사러 갈때 마트나 이런 데 옷을 사러 가게 되면은, 지금은 대부분 다 데클래러티브 방식으로 옷을 사죠. 그죠? 근데 옛날에 20년 전, 30년, 40년 전에는 사람들이 고객이 찾아가서 팔 길이도 재고 뭐 어깨 넓이도 재고 해서 그 자기 옷에 자기 몸에 맞는 옷을 만들었어요. 지금도 고급 옷, 아주 고급 옷은 이렇게 수작업으로들 하죠. 영화를 보면은, 뭐 킹스맨인가 뭐 이런 영화를 보면은, 재단사가 나타나서 어깨 넓이 재고 뭐 어떻게 하면서 옷을 만들잖아요. 이게 임페러티브 방식입니다. 네. 무슨 말이냐니까, 하나하나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하기 위한 절차를 하나하나 세밀하게 지시하는 방식. 여기 임페러티브고, 데클라러티브는 그냥 목적만 얘기하면은 내 몸에 맞는 양복을 하나 주세요라고 얘기를 하면은 그게 맞는 옷이 쫙 나타나잖아요. 그죠? 마트에 가서 양복점에 이제 마트에 어떤 옷 코너에 가서 제가 뭐 105를 입습니다. 100을 입습니다라고 그러면은 100에 맞는 옷이 그냥 자동으로 딱 오죠. 그러면 그중에서 나는 고르면 되는 거잖아요. 그게 데클래러티브 방식이고, 임페러티브는 재단사가 나타나가지고 하나하나 치수를 잰 다음에 그게 맞게끔 옷을 만들어 나가는 방식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데클래러티브가 훨씬 더 개발자 입장에서는 훨씬 더 편한 방식이죠. 그죠? 그래서 지난 에피소드에서 우리가 OP와 FP의 장단점을 얘기를 했었는데, 펑셔널 프로그래밍이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1% 미만밖에 안 쓰여요. 99%의 개발자들은 다 OP를 쓰고 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데클래러티브가 점점 쓰는 개발자들이 늘어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이러한 특징들 때문입니다. 이게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 앞으로 여러분들이 코딩을 해나가면서 하나씩 더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깊이 있게 이해하실 거예요. 자, 그래서 일단 이번에 2장입니다. 챕터 2에 있는 예제인데, 여기 있는 챕터 2에 있는 예제들을 하나씩 한번 실행을 하면서 그 코드를 지금부터 살펴보게 될 거예요. 보는데, 지난 에피소드에서 이거 실행하는 방법을 한번 알아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실행하는 방법 알아보셨나요? 간단합니다. 일단 어떻게 되나요? 지금 여기가 예를 들어서 레슨 2에 아규먼츠 코드를 실행하고 싶다.
그러면은 지금 얘기할 게 프로그래밍 위드 고 마스터 제가 있는 데는 지금 맨 위에 이 부분이에요. 제 맨 위에 있으니까 이 이제 디렉터리를 먼저 바꾸게 되겠죠. 레슨 cd 그래서 레슨 2에다가 다음에 아규먼트죠. 아규먼트에다가 들어왔어. 다음에 go run 해서 argument.go 이렇게 하면 실행이 되는 거죠. 프린트해서 여기 있는 이 내용이 그대로 이렇게 출력이 되고 있는 거잖아요. 출력이 됐잖아요. 자, 그런데 이렇게 하면 좀 불편한 게 있습니다. 왜 불편한 게 있느냐 하니까 우리가 레슨 2 마치고 난 다음에 레슨 3 가게 되면 다시 어떻게 되나요? cd 올라가서 다시 좀 더 올라간 다음에 다음에 레슨 3로 가서 03으로 가서 다시 거기서 어딘가로 뭐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다음에 레슨 3에서 또 뭔가를 뭐 compare 뭐 compare를 또 들어야 되겠죠. compare. 그런 다음에 compare에 있는 이거 compare.go를 다시 go run compare.go 이렇게 실행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또 얘가 실행이 됐죠. 얘는 여기서 나왔습니다. compare.go 여기 있는 이 내용이에요. 그죠? 근데 이렇게 하려면 너무 불편하니까 그렇게 하지 말자는 거죠. 어떻게 하느냐 하니까 요 temp.go라고 하는 걸 파일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temp.go로 만든 다음에 그런 다음에 일단 빠져나가요. 빠져나가서 부분 디렉토리로 간 다음에 temp.go는 최상위 디렉토리에 있죠. 지금 현재 보시면은 get programming 여기에 바로 temp.go가 있단 말이에요. ls 볼까요? 보시면은 temp.go 여기 있잖아요. 예죠, 그죠? 이거 바로 실행시킬 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다음에 그냥 go run temp.go 실행되고 있죠. 현재 잘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우리가 요 argument go를 실행하고 싶으면 얘를 복사를 해서 그런 다음에 temp.go 어디 있나요? 여기다가 복사를 해서 붙여놓고 그냥 그대로 또 실행을 하는 이번에 내용이 바뀌게 되죠. 그죠? 새로운 채트에 들어왔을 때 디렉터리를 바꿔줄 거 없이 그냥 여기 있는 내용을 그대로 복사를 해서 temp.go에다가 붙여놓고 실행을 시키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죠? 그러면 훨씬 더 간편하고 편리하게 실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의 팁이에요. 그냥 팁. 그렇지 않고 그냥 오른쪽 버튼을 클릭한 다음에 실행을 시키는 메뉴가 있으면 좋을 텐데 VS 코드는 아직 그게 없어요. 왜 없느냐 하니까 이게 컴파일러느라 말이에요. 인터프리터느가 아니고 컴파일러너와 인터프리터너의 차이점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이미 다른 수업을 통해서 충분히 이해를 하셨을 테니까 더 이상 설명을 하진 않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바로 런 오른쪽 마우스 버튼 클릭해서 런 메뉴로 선택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편법을 이렇게 쓰는 거예요.